네, 안녕하세요. 네, 스토리를 입혀라의 저자 장광팔입니다. 이름이 좀 특이하죠? 팔자 잘안 쓰죠, 그죠? 예전에 만담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는. 만담은 뭔가 하면 예전서부터 우리나라에서 우스운 이야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재담이라고 그랬어요, 재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역사 속에서, 역사적 인물 중에서 예를 들면 정수동 아세요? 대동강 팔아먹은 정수동 몰라요? 정수동. 김삿갓은 알아요? 네, 김병현이죠? 모르면서 대답하는 것 같은데? 네, 김삿갓은 김병현이에요. 그런 분들이, 오성과 한음은 알아요? 네, 그런 분들이 모두 재담가요, 재담. 그러니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런 재담을 쭉 모아서 고종 황제 때 가무별감, 지금으로 치면 예총회장을 지내신 박춘재 선생님이라는 분이 그 재담을 집대성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내려오는 쭉 재밌는 스토리, 재밌는 이야기. 그 박춘재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으로 치면 엔터테인먼트시고 굉장히 그 뛰어난 선각자라고 볼수 있죠. 고종 황제 때면 이조 시대 때인데 그때 고종 황제한테 은냥 돈을 받아서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에서 그동안 쭉 구전으로 내려오던 재밌는 이야기와 경서도 소리를 다 녹음을 했어요. SP판에다. 굉장히 앞서가신 분 얘기죠. 거기에서 이제 재담에서 나온 것이 만담입니다. 그래서 만담은 저희 선친이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장소팔 선생님이시라고. 물론 그것도 예명입니다. 장소팔 선생님이 이제 그 박춘재 선생님을 이어서 만담을 하셨고, 만담 이후에 희극이 생겼어요. 희극. 희극. 여러분들 뭐 예전에 영화 보면은 김희갑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 생각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희극이네요, 희극. 그 다음에 내려온 것이 코미디. 코미디부터 여러분들이 좀 아실 것 같아. 뭐 서영춘 선생님서부터 쭉또 내려오신 코미디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여러분들이 즐기시는 웃음의 장르가 개그예요, 개그. 그러니까 개그가 어느 날 갑자기 떨어져 나온 것이 아니라 예전서부터 우리 판소리의 안일이라든가 또는 패관문학이라든가 이런 예전서부터 어떠한 그 문학 속에 웃음거리가 쭉 이어져 내려와서 재담, 만담, 희극, 코미디, 개그로 내려온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의 역사입니다. 웃음을 저기 표현하는 방식의 웃음의 역사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 얘기를 왜 얘기를 하냐면은 그 강남 스타일의 말춤을 보면은 우리 젊은 분들은 이 말춤이 그냥 싸이가 만든 거로 이렇게 생각해요. 안무자와 함께. 그것이 아니라 싸이의 말춤은 이미 이 고구려 벽화의 그 수렵도에서부터 말춤이 나왔고 또그 이후에도 이 태권도에서의 그 기마자세 이런 것에서부터 그 연원이 돼 있고 그 DNA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안무가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토리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또그 역사성에서도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저는 그런 표현을 해요. 무엇을 스토리를 만들려면 어떤 대상의 스토리를 만들려면 그 스토리를 첫째 노려보고 두 번째 째려보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뒤집어 봐라. 그래야 거기에서 진정한 자기의 배려가 담긴 스토리텔링이 된다. 근데 우리가 요즘 이제 스토리텔링 이것이 너무 흔해졌어요. 그죠? 뭐 무조건 스토리텔링 하는데 사실은 스토리텔링만으로 끝나서는 그냥 이야기꾼에 불과해요. 그 스토리텔링으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스토리 마케터가 돼야 돼요. 자기가 어떤 분야에 있든 그 분야에 스토리를 접목시켜서 그것을 상품화해서 사람들에게 팔아야 되잖아요. 자본주사에서는. 스토리 마케터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얘기한 세 가지. 자기가 스토리를 입히려고 하는 대상을 노려보고, 째려보고, 그 다음에 뒤집어봐라. 뒤집어야만 거기서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뭐 시조를 봐도 기승전결 있죠. 어떤 모든 구성에 보면은 기승전결이 항상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에 갑자기 엉뚱한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면 웃음 코드도 터지질 않잖아요. 처음에는 저변을 깔아놔요, 기. 그 다음에선 그거를 조금 발전시키죠. 그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전, 뒤집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론. 그렇게 나야지 기승전결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물에 스토리를 입히려면 노려보고 째려보고 뒤집어봐라. 세 가지입니다. 굉장히 그 상징적인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실제적입니다. 비건은 예로 생명 존중 카드라고 외환은행의 카드 중에서 스토리를 입은 카드를 제안을 해서 채택이 돼서 지금 고치 시판 아마 될 예정에 있는 카드 같습니다. 외환은행의 생명 존중 카드. 카드에 스토리를 입힌다. 그럼 여러분들 조금 이상하죠? 카드에 스토리를 입힌 예들은 많이 있습니다. 뭐 카드를 사용을 하면은 뭐 극장 할인이 된다든가 놀이공원에 뭐 할인이 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스토리를 입은 게 있죠. 그러나 거기에서 끝날 게 아니라 소방방재청하고 외환은행하고 서로 컨소시엄을 맺은 스토리를 입힌 생명존중카드는 그 카드에 그 사람의 병력이 다 들어있는 게 칩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가다가 길에서 쓰러졌어요. 이거 어떻게 조치해야 될지를 몰라. 저 사람이 술이 취해서 얼굴이 빨개서 쓰러진 건지 또는 응급 상황인지 알 수가 없는데 그 사람 가까이에 몸 가까이에 스캐너를 대면은 그 사람의 병력서부터 그 사람이 다니는 병원 그 사람의 보호자 전화번호 이것이 다 뜨는 거예요. 그 카드에 생명을 불어넣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자기와 유사한 형상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처럼 어떤 대상을 배려하고 그 어떤 대상을 노려보고 째려보고 뒤집어보면서 사랑을 하면은 거기에서 그런 그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소위 스토리도 자기가 배려를 하지 않는 스토리는 그냥 이야기에 불과하고 사람들한테 공감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광고도 예를 들면 폭스바겐 광고를 보면은 뭐 폭스바겐이 뭐 가장 그 장점은 뭐예요? 장점은 연비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예전에 뭐 히틀러가 처음에 폭스바겐을 만들라고 지시할 때 뭐라 그랬어요? 휘발유 냄새만 맡아도 가는 자동차를 발명해봐라. 연비지거든요. 연비는 지금 무엇과도 그 연관돼요. 연비는 환경 존중과 연결이 되겠죠. 왜냐하면 화석 연료를 쓰는데 그 배출물이라든가 CO2라든가 이런 것이 환경에 치명적인 역할을 많이 주고 또 화석 원료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폭스바겐의 만약에 광고를 지금은 리터당 몇 킬로를 갑니다. 뭐 폭스바겐은 지구를 사랑합니다. 이런 데서 어디까지 갔냐 하면 이제 요즘은 소비자들이 그런데 눈길을 주지 않아요. 소비자를 감동시킬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야지만 소비자들이 감동을 하고 그 광고에 신뢰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폭스바겐의 광고 중에 보면은 그 지하철에서 우리가 뭐 에스컬레이터 옆에 계단이 있는데 에스컬레이터를 자꾸 이용하면은 전기도 많이 들고 뭐 지구가 죽어가고 그 다음에 계단을 올라가면 한 계단 올라갈 적마다 몇 칼로리가 소모가 되니까 건강에도 좋습니다. 아무리 구호를 외치고 그래도 그거 누가 눈길도 안 줘요. 그죠? 그래도 젊은 사람들 다 에스컬레이터 타요. 그것도 꼭 한쪽으로만 타고 우측으로. 그죠? 좌측은 비워놓고 급한 사람들도 뛰어가라고. 배려가 아주 대단해요. 그래서 에스컬레이터가 밤낮 고장이나 한쪽만 하중을 받아가지고 기계가 한쪽만 마모가 되니까 가다 보면 밤낮 고장나서 고치고 있잖아요. 에스컬레이터를. 그래서 지금 폭스바겐의 광고를 보면은 그 계단에다가 칩을 깔아서 걸으면 소리가 나는 도레미파솔라시도 그 건반을 만든 거예요. 까만색과 흰색으로 해서 건반을 만들었어요. 그럼 밟으면서 올라가는데 소리가 나는 거야. 음악 소리가.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도 막 웃으시면서 거기를 지팽이를 짚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광고가 굉장히 지금 아필하는 광고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이제 CCTV로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는 해서 그거를 모아서 광고를 만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광고죠. 그러니까 광고도 이제는 어떤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광고가 아니면 또 제가 유머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방법은 유머의 코드를 사용하지 않은 광고들은 이제는 사람들이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또 얼마 전에 그 칸 광고제에서도 우승한 광고가 코카콜라 광고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유튜브에서. 거기 광고를 보면은
코카콜라를 이제 뭐 따면서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눈 가리고 코카콜라와 펩시콜라를 고르는 광고, 가진 광고를 다 지금은 어떤 광고냐면 한 3m 높이의 자판기를 설치해 놨어요. 그런데 거기에다는 만약에 우리 돈으로 1,000원에 콜라가 한 개가 한 캔이 나온다면은 1,000원을 집어넣으면 세 캔이 나오는 거야. 그럼 얼마나 재밌어요, 그게. 근데 높이가 3m야. 나 같은 사람은 뭐, 그죠? 사다리 올라가야 되잖아.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갈 리가 없잖아요, 그걸 보고. 그러니까 거기서 생각을 하다가 무등을 타고 올라가서 1,000원을 넣고 콜라가 세 캔이 쏟아지니까 막 박수 치면서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스크램을 짜서 올라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죠. 그것도 역시 CCTV로다가 촬영을 해서 그것이 실시간으로 광고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는 그런 광고들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양각색의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기가 연구해야 되는 그 대상에 첫째는 애정을 가져야 돼, 애정. 그 애정을 가지고 그 애정 하에서 그거를 노려보고 째려보고, 그건 뭐냐면 자꾸 분석해보고 자료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 반전을 시켜봐야 돼, 뒤집어봐야 돼. 뒤집어보면은 거기에서 훌륭한 숨어있는 스토리를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토리는 러브다. 저는 이제 그런 그 표현을 썼어요. 스토리는 러브다. 그 러브의 L은 뭐냐? 라이프. 앤드 라이브. L은 러브에서. 다시 말씀드려서 생명과 신선함이죠. 그 다음에 O는 뭐냐? 목적, 오브젝트. O는. V는 뭐냐? V는 variety. 다양성. 앤드 보이스. 표현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E는 뭐냐? easy. 쉬워야 합니다. 쉬워야 해, 스토리가. 스토리에 복선이 너무 많이 깔려 있으면 이제는 5초 내에 관심을 못 끄는 광고는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지, 쉬워야 한다. 그래서 스토리는 러브다. 그런 말을 제가 여기서 썼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에는 WTL의 옷을 입혀야 한다. WTL은 뭐 어렵게 생각 그거 없이 W는 말 그대로 워드, 말. 스토리는 세 가지죠. 그죠? 그 다음에 토크. 아, 글자, 말, 그 다음에 라이프, 삶. 그래서 스토리는 WTL의 옷을 입혀야 한다. 왜냐하면은 그 WTL은 형태 구분상으로 보면 글로 표현되기도 하고, 그죠? 또 말로 표현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사람들의 삶 자체가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라. 그런 말 있죠? 들어봤어요? 네, 그건 뭐, 태어날 때 어머니가 만들어서 태어났는데 뭘 어떻게 책임을 져요? 그게 아니라 사람의 얼굴에 40년간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면서 40년간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얼굴의 표정에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사람들을 막 속이고 사기를 치고 살아온 사람 얼굴을 보면은 사악함이 묻어나고, 정말로 부처님 가운데 토막처럼 선하게 사신 분들 보면은 선한 기운이 나오잖아요. 그죠? 관상쟁이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스토리의 삶은 자기 얼굴에 표현이 됩니다. 제가 그 소개를 할 적에 만담으로 저를 제가 소개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연세들이 젊으신 수강생들이 많아서 잘 모르셔서 그런데, 그래도 이제 그런 자기소개를 만담으로 하든, 재밌는 유머로 하든, 자기의 스토리를 남에게 재밌게, 그러면서도 상대방이 자기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그것을 알수 있도록 또 인상을 각인을 시키는 작업이 굉장히 이제는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그, 명함에다가, 네임 카드에다가 자기 사진을 넣는 거는 물론이고, 요즘은 뭐 캐릭터를 넣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제가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는 사람이 아닌데 강의를 간다든가 공연을 가면은 거의 명함 한 통을 가져가도 모자라요. 그럼 그분들이 다 명함을 주세요. 그건 저는 전혀 기억을 못 해요. 길에서 누구를 만나면은 제일 참 미안한 게,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근데 저는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몇몇 사람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나한테 어떤 그 강렬한 인상을 준 멘트예요, 멘트. 그래서 제가 20초에 사로잡아라 하는 책도 예전에 한번 냈었는데, 20초에 사로잡아라. 그건 뭐냐면은 그 초도 효과라는 게 있어요, 사람한테는. 초도 효과. 맨 처음 봤을 때 소위 쉽게 얘기해서 first impression. 그 초도 효과는 굉장히 각인이 되면 지워지질 잘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초도 효과는 20초 내에 결정이 나요. 맨 처음에 사람을 봤을 때 2초 내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직감적으로 느껴요. 아, 저 사람 굉장히 그 좋은 사람 같은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앞에 앉은 분처럼. 이렇게 보면, 아, 좋은 사람 같은데? 저 사람, 굉장히 호감이 가는데? 그냥 그런 느낌. 저 사람, 뭔가 음흉한 데가 좀 있는데? 여자를 좀 밝힐 것 같은데? 뭐. 어떤 그 느낌이 오잖아요. 처음. 한 2초 정도. 순간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5초 사이에 무엇을 보냐면 그 사람의 안경이라든가, 액세서리라든가, 의상이라든가, 그런 거를 파악을 해요. 제 같은 경우는 완전히 스토리로 무장을 하고 다녀요. 저는 왜 그러냐면은 일일이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누구라는 것을 저의 상품이거든. 저는 나름대로 제가 상품이거든. 그럼 저는 넥타이를 매요. 왜냐하면 답답해서 그 일반적인 정장의 넥타이를 제가 잘못 매요. 그런데 그냥 넥타이를 안멜 수는 없으니까 점잖은 자리에 많이 가고 방송을 많이 하니까 저는 항상 나비 넥타이, 본 차이, 그 넥타이를 맵니다. 아, 그러니까 저 사람이 뭐 연예인인가 보다 이렇게 느껴져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뭐가 있어요? 응? 엄지손가락? 이쪽에 V자가 있나? 어느 쪽에 있죠? 저는 반대로 보이니까 거울처럼. 왼쪽에 V자가 있어요? 왼쪽에 V자가 있는 건 뭐냐면 그 빅토리도 되고 2등 인생이라는 제가 노래를 만들었어요. 2등 인생. 사람들은 항상 1등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요. 집에 어머니도 그렇고, 그죠? 1등 해라, 1등 해라. 근데 여기서만 해도 1등 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어떡하라고. 뭔가 아주 잘못된 교육이에요. 인생도 마찬가지. 마라토너가 수천 명이 뛰는데 항상 1등 하는 사람은 딱전 지구상에서 발 빠른 놈, 한 놈만 우승을 하는데 나머지 사람은 다 패배자인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2등 인생이 사실은 굉장히 편한 인생이에요. 우리가 2등 그러면 2류가 아니라 2등. 어떤 맨 앞에 막 달리는 마라토너보다 그 사람 바로 뒤에 쫓아가는 사람이 나중에 우승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마라톤 경기를 보면은 앞에 막 달려가다가 뒤를 자꾸 이렇게 돌아보는 사람은 분명히 추월을 당해요. 그건 벌써 자기가 체력의 한계가 오고 뒤에 누구가 쫓아온다는 강박관념에 자기의 실력 발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등을 얻은 학생이 2등을 했다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사례들을 우리 많이 보잖아요. 그건 뭔가 아주 잘못된 인생이에요. 그래서 저는 2등 인생 노래를 하는데 제가 2등 인생 노래를 할때이 옷을 입으면 돼요. 그래서 근데 그 노래 자체는 예전에 그 문화부 차관을 하시는 김순규라는 그 예술의 전당 사장도 하시고 그러던 분이 아주 쉽게 가사를 써서 일러주셨는데 오늘 강의 주제와는 조금 관계가 없으니까 생략하고. 그래서 저는 그것이 하나의 무게예요. 저의 스토리를 옷에 의상에도 입히는 거죠. 여기에 단 배지는 서울 토박이에요, 제가. 서울 사대문 안에 토박이. 그러니까 예전엔 서울이라고 하면은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은 없어요. 그죠? 자문이 북대문이에요. 북대문은 북문이라는 거는 죽은 사람, 신의 나라로 우리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북대문은 만들진 않았어요. 얼마 전에 불타서 다시 복원된 남충래문. 근데 남대문, 동대문 사실은 그런 말은 쓰면 원래는 안 돼요. 근데 일본인들이 그냥 비하해서 남쪽에 있는 문 남대문, 동쪽에 있는 문 동대문, 서쪽에 있는 문 서대문 이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의 원 이름은 뭐예요? 숭례문. 그죠? 숭례문. 예를 숭상하는 문이에요. 숭례문. 그 다음에 동대문은 뭐예요? 동대문. 응? 흥인지문. 잘 아시네. 흥인지문. 거기에 지자를 넣은 건 왜냐하면 그 앞에 청계천이 흘려서 물을 누르라고 네 자를 집어넣어야 된다 해서, 아, 그거는 뭐 풍수학설에 의해 가지고 흥인지문으로 진 거고. 그 다음에 서대문은? 서대문. 연희. 연희동. 그죠? 네, 연희문.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뭐 소문을 다 넣었어요. 동소문. 뭐, 북소문, 남소문, 소문을 넣었어. 자, 그것은 이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간 거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든
그 스토리를 입히면은 죽은 것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창조자, 요즘 얘기하는 그 창조 경영이니 융복합이니 하는 뭐 여러 가지 요즘 화두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나오고 청문회에서도 뭐 장관한테 그게 무슨 말이냐, 창조 경제가 무슨 말이냐 설명해봐라 뭐 했더니 멍해서 하얘졌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별거 아니에요. 모든 어떠한 사물에 대해서 딱 한 가지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학문을 융복합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내가 법학, 저는 법학을 전공했거든요. 법학을 전공해서 법학만 가지고 어떻게 사람의 잣대를 재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죠? 또 어떤 일을 할지 법률적인 접근만으로는, 어프로치만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보다 뭐 계약하는데 조금 유리하겠죠. 그 외에 자기와 관련된 인적 과학을 서로 융복합해야지만 뭐가 나와요.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 뭐, 하는 얘기로 그 핸드폰, 셀폰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전화 통화하는 것만 그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그거를 자꾸 융복합을 시키다 보니까 우선 가장 먼저 그 카메라가 들어가 있잖아요. 전화기에 카메라가 들어간다. 예전 같으면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왔겠어요? 팔아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노려보고 째려보고 뒤집어본 거야. 아, 카메라, 휴대용 카메라. 그러다가 지금은 완전히 컴퓨터가 돼버렸잖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되죠? 옷에 입는 컴퓨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것에 그 애정이라는 표현은 순수한 의미의 애정도 되고 돈을 벌려고 하는 자본주의 목적의 애정도 되겠죠. 어떤 애정을 가지고 그 사물을 노려보고 째려보고 뒤집어보면은 스토리가 나온다. 그래서 저는 앞부분에는, 이 책의 앞부분에는 이론 부분을 많이, 외국 책도 많이 참고하고 해서 이론 부분을 많이 할애를 했어요. 한 3분의 1 정도는 할애를 했는데 이 이론 부분보다는 이 이론서들은 많이 나와 있어요. 스토리라는 게 뭐냐, 스토리텔링은 뭐냐, 스토리 마케팅은 뭐냐, 그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럼 많은 그 책 중에서 왜 스토리에 관한 관련된 책을 왜 또 썼느냐? 그럼 과연 그 스토리를 어떻게 입힐 것이냐? 스토리를 어떻게 입힐 것이냐? 또 남들은 어떻게 입혀서 성공을 했느냐?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나는 내가 목표로 하는 어떤 물건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나는 스토리를 어떻게 입힐 것이냐? 그게 화두잖아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사례를 제가 뒤에다는 좀 많이 좀 집어넣었어요. 여러분들 뭐 노래 중에서 눈물 젖은 두만강은 아시죠? 오래된 노래라도. 그죠? 몰라요? 알아요? 한번 해봐요. 아, 괜찮아, 뭐가 어려워. 어? 누구 아세요? 여기는 알 것 같은데. 두만강 푸른 물에, 그 노래 들어봤어요? 나 들어봤죠. 그게 눈물 젖은 두만강이라는 노래인데 왜 그 얘기를 하냐면은 저 연변에 가면은 도문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죠? 도문 시가 있는데 거기에 그 눈물 젖은 두만강을 이시우 선생님이 작곡을 하셨는데 그 사연이 있어요. 근데 그 여관이 다 버려진 여관이죠. 뭐 옛날에 일정시대 때, 일제시대 때 있던 여관이 무슨 그 얼마나 그게 지저분하고 다 쓰러져라고 하는 거겠어요. 근데 거기에 애정을 가지고 거기에 스토리를 입혀본 거예요. 이 여관은 그냥 오래된 여관이 아니라 그 독립군을 찾아서 아내가 이 한국에서 그 멀리 기차를 타고, 그때는 기차를 타고 거기까지 오려면 무지하게 고생을 하면서 왔겠죠. 독립군 아내니까 돈도 없이 뭐 보리밥을 뭐 주먹밥을 싸서 뭐 고생을 해가지고 거기까지 찾아와서 자기 남편을 찾아보니까 이미 외병들에게 잡혀서 처형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여관에서. 그래서 밤새도록 우는 거야. 근데 그 옆에 마침 이시우 선생이라는 작곡가가 계시다가 왜 우느냐 물어보니까 그런 사연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연을 가사로 만들어서 만든 노래가 눈물 젖은 두만강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그 노래는 김정구 선생님이라는 분이 노래를 부르셨는데 뭐 다른 그분이 다른 히트곡도 있지만 그 곡 하나로 다 약 한 70년을 울고먹고 표현이 좀 과했는데 그 히트곡으로 굉장히
그 유명 인사가 되셨어요. 김천구 선생님이라 돌아가신 지가 이제 꽤 되셨는데. 그래서 어떤 그러한 그 어떤 여관에 뭐 누가 묵고 지나갔다 하는 것이 그런 사연이 뭐 얼마나 많겠어요. 그냥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냥 버려지는 것이고 그 여관은 아무 쓸모없는 그 허물어져 가는 여관에 불과한 거예요. 거기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스토리를 입히니까 한국의 관광객들은 거기만 가면은 그 여관을 다 들려서 거기가 명소가 되고 그 앞에서 기념품도 사가고 거기가 굉장히 관광지로 다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런 사례들. 그러니까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찾아봐야 돼요. 노려보고 째려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뒤집어서 상품화해라. 그래서 스토리에 마케팅을 입혀서 스토리 마케팅까지 관광 상품으로까지 발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직 미혼인 분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미혼. 미혼. 요만큼 든 사람은 아직 뭐 결혼 헐락말락한 사람인가? 네, 거의 미혼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결혼식이라든가 또 여러분들 관심 많은 결혼 예물이라든가 그런데도 사실은 좀 젊은이들이라면 좀 창의성을 가지고 스토리를 입혀봤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저도 지금 제가 몇 살쯤 되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62년간 이렇게 꽃미남을 유지해 왔어요. 60은 뭐라 그래? 60살을? 60을? 60을 육순이라고 그래요. 육순. 보통 10을 순으로 우리는 표현해요. 60을 육순. 61세는? 61세가 환갑이야. 62세는? 62세는 진갑. 환갑, 진갑 다 지냈다 그런 말을 들어봤어요? 그럼 70세는? 칠순이라는 말은 너무 이제 흔하고 고희라고 그러죠. 응? 두보의 곡강시에 보면 인생 70 고래희라. 사람이 자고로 70년을 사는 것은 참 드문 예이다. 그래서 거기서 고희를 따서 고희라고 그래요. 88세는 88자 두 개의 10자 이를 파자라고 그래요. 한자를 이렇게 그 분해해서 재밌게 만드는 걸 파자라고 그러거든. 88세는 미수 쌀미자가 되잖아요. 88자 두 개 가운데 10자를 쓰니까 쌀미자가 돼. 그래서 미수다. 그럼 65세를 공자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65세. 퀴즈. 제가 마치면 책을 하나 드리든지 내가 선물 가져. 65세. 65세 공자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 지천명? 65세의 지천명이 되면 어떻게 해? 네. 65세는 지공의 나이라. 지공의 나이. 지하철 공짜로 타는 나이.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유머에도 스토리를 입혀보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상식도 일러드리면서 유머를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근데 거기에 왜 공자님 얘기를 했겠어요. 여러분들이 빨리 마치지 못하라고 조금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트릭을 쓴 거예요. 트릭. 응? 그래야 재밌잖아요. 퀴즈도. 예를 들면 오늘도 제가 5월 8일서부터 바빠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봉사를 많이 다니고 왔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퀴즈 내면 그런 거예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뭐예요? 이가 안 좋으시니까 거기가 감들을 좋아하시지. 그럼 말랑말랑한 감은 뭐예요? 그러면 연씨. 그러면 빨간 감은 뭐예요? 그러면 홍씨. 조금 마른 감은 뭐예요? 건씨. 그 씨 없는 감은 뭐예요? 씨 없는 감은 뭐예요? 씨 없는 감. 응? 씨 없는 감은 넷이지, 넷이. 그 앞에 거는 이렇게 하나의 전개면서 트릭이란 말이에요. 글로 몰고 가기 위한 그 프로세스라고요. 그래서 유머를 만드는 것도 유머 만드는 법이 있어요. 스토리도 마찬가지. 스토리도 만드는 그 프로세스가 있다고요. 그냥 바로 딱 나와가지고 뭐 퀴즈 낼게요. 씨 없는 감 뭡니까? 넷이. 그러면 하나도 재미가 없어. 그죠? 응. 왜 아버님이 넷이에요? 웃게? 내시면은 여기 있지를 않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어떤 스토리를 입히려면은 꼭 프로세스를 거쳐야 돼요. 그 프로세스가 제가 아까부터 얘기한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랬는데 노려보고 째려보는 과정이야. 그게 프로세스야. 그 다음에 뒤집어보는 과정. 씨 없는 감이 내시라는 건 그 뒤집는 거잖아. 실제로의 그 정상적인 프로세스 과정이 아니잖아요. 꼭 뒤집어봐야 웃음 코드가 터지고
그것을 스토리로 입히면 웃음을 입힌 스토리 텔링이 될 수가 있고 마케팅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는 광고도 하도 많이 써먹어서 가장 좋은 광고는 감동 코드고, 감동 코드보다 더 좋은 광고가 뭐냐면 웃음 코드예요. 가장 바람직한 것은 웃음이 있는 감동 코드에 광고를 하면 가장 잘 먹혀 들어가요. 그렇지 않겠어요? 광고를 보면서 막 빵 터져봐. 그런데 자다가도 그 생각이 나면서 눈물이 핑 돈다. 그것처럼 좋은 광고가 됐어요. 그죠? 그것이 스토리를 입히는 그 방법입니다. 방법.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얘기를 해봤어요. 결혼식에서도 우리가 뭐 흔히 가장 문제되는 게 뭐예요? 드레스, 여성들의 신부 드레스 보면은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새로 맞춰 입자니 그거 돈이 얼마인데 또 맞춰 입으면 몇 번이나 입겠어요? 결혼 한 서너 번 하려고 하는 사람 아니면은 그거 참 또 남이 또 해놓은 거를 또 빌려서 드라이해서 입자니 첫 그 인생의 첫 발자국에 저는 이제 딸 하나, 기집애 하나, 여자 하나 이렇게 골고루 뒀는데 그거 좀 찝찝하잖아요. 그렇다고 그럼 수백만 원씩 내가 뭐 아는 데는 한 수천만 원씩 하는 드레스를 입을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 방법을 한번 스토리가 있는 드레스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해요. 그래서 제가 권하는 것은 한복을 응용한 현대적인 드레스를 하나 만드셔서 그 결혼식장에서도 입으시고 그 이후에 이제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많이 파티라든가 음악회 같은 데 가서 그런 드레스를 입어야 될 경우가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정에서도 누가 초청해서 파티를 하면 입을 수 있는 그런 드레스를 만들어서 입으시면 어떤가 스토리가 있는. 또 요즘은 한지로 만든 드레스를 활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한지로.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케이스죠. 또 결혼 반지도 꼭 다이아 반지 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가요? 제가 그 조정 이렇게 위원으로 있으면서도 이렇게 이혼하는 부부들 보면 그 반지 문제로다가 그렇게 나중에 그렇게 치사하게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반지도 자기들이 그 뭐 100일 뭐 3년 뭐 그 커플 반지 같은 거 그런 거 녹여서 두 개를 다시 녹여서 결혼했으니까 녹여서 예쁜 디자인으로 다시 끼고 있으면 얼마나 그 스토리가 있는 반지가 되겠어요. 그죠? 꼭 뭐 메카레트 반지 이런 거 하고 그러는 것보다. 또 이바지 음식까지도 많이 싸우잖아요. 이바지 알아요? 네, 이바지 음식을 뭐 제대로 하려면 그것도 뭐 500만 원 뭐 이렇게 든다고 그래요. 그건 낭비 아니에요. 그죠? 그거 잘 보이려고 무슨 음식을 그렇게 싸가지고 간. 그거보다는 오히려 그 이바지 음식값으로 자기가 다녔던 모교에 장학금을 내서 학교에 이바지 하면 더 좋잖아요. 그 이바지 음식보다는 그렇게 이바지 하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떠한 사건이 됐든 사물이 됐든 자기의 일이 됐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스토리를 입혀서 행동하는 사람만이 앞으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크리에이티브 휴먼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모든 일에 진짜 창조적인 거. 근데 남이 하는 그대로 하다 보면 그냥 쫓아가게 돼요. 결혼식장에서 연탄 찍어내듯이 30분 단위로 큰 그죠 호텔에 예식장에 가면은 막 하객들이 막 섞여서 가서 축하해 주는 게 아니라 바로 사인하고 음식점에 거기 뭐 폐백하는 데 가서 그래서 밥부터 먹고 오고 그런 것은 좀 이제는 지양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 해요. 그 집 근처에 자기가 다니던 교회도 좋고 아니면 어떤 한옥도 좋고 뭐 거기서 가까운 친지들 모여서 가장 친한 친구들만 모여서 결혼식을 하는 것도 참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져서 꼭 스토리를 입혀라 하면 거창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앞으로 어떤 닥치는 일에도 항상 생각을 가지고 스토리를 한번 입혀봤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갑자기 이제 뭐 건너뛰어서 제가 묘비명에도 스토리를 입혀라 그런 우리나라 묘비명 보면은 참 내가 봐도 한심해요. 뭐 학생 뭐 교회 다니시는 분은 뭐 집사 누구 그죠?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외국에 그 허다못해 그 외국인 그 묘역 같은 데 가서 한번 보세요. 그 절두산, 합정동 절두산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보면은 참 자기가 살아온 자기의 스토리를 거기다 이렇게 입혀서 묘비명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주제가 조금 무거운가 본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모든 것에. 너무 우리는 그냥 너무 관습과 타성에 젖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그 노무현 대통령의 묘비 그 열 분의 시인이 쓴
묘비명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응? 서버린 수레바퀴 한 바보가 밀고 갔네. 보라 여기 왕소금같이 환한 미소 지으며, 이렇게 시인들이 글을 써서 추모의 시를 묘비명으로 사용한 경우도 상당히 아름답고 그 스토리가 있는 묘비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버나드 쇼는 뭐라고 썼어요? 묘비명에 보면은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런 일이 닥칠 줄 알았지 이렇게 써놨어요. 역시 죽으면서도 사람들한테 웃음을 자아내게 하고 그곳을 지나가다 보면 역시 천재 버나드 쇼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해요. 뭐 버나드 쇼한테 그때 누군가요? 그 육체파 배우가 유명한 배우인데 내가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지나라는 그 육체파 배우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청혼을 했죠. 그러면서 당신과 내가 결혼을 하면은 당신같이 천재적인 머리에 나처럼 멋있는 육체를 가진 애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결혼을 합시다. 여자가 먼저 이렇게 프로포즈를 했더니 버나드 쇼가 한 얘기가 그래. 버나드 쇼가 저만 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당신하고 결혼했을 때 나처럼 왜소하고 못생긴 얼굴에 당신처럼 멍청한 머리를 가진 애가 나올 확률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절을 했다 그래요. 근데 거절을 할 때도 그런 재미있는 그 스토리를 입히는 거. 그것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 거북한 상황이 되어 있을 때 사실은 유머의 스토리를 입혀서 그것을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깩소리 못하게 만드는 그 스토리들도 외국애들 참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는 1952년생이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하고 그 동기예요, 동기. 그래서 어떤 루트로 제가 뭐라고 거기다 청와대에다 하나 보냈냐면 모철민이라는 분이 뭐 그런 건 쓰지 마시고요. 그 예술의 잔당 사장 하시는 분이 지금 이제 청와대 수석으로 가 계신데 한국에도 청와대에 유머 담당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그 청원을 했어요. 유머 담당. 그래서 예전에 우리 매일신보에는 옛날 신문에 보면은 경성의 딴스호를 허하라 그런 그 사설이 붙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부녀자들이 바람이 나고 막 댄스홀에 가다 보면 그러는데 그것이 너무 음성적으로 되니까 경성, 서울에 아예 댄스홀을 허가를 해줘라. 그거를 이제 경성의 댄스홀을 허하라. 그래서 제가 그걸 패러디해서 청와대의 유머 담당관을 허하라.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몇 자 적어서 기획서를 보낸 일인데 아직 답이 없어요.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냐면 어떤 공명심이나 그런 데서 그런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치도 그렇고 뭐든데 유머의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너무 삭막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하고 나오는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몇 가지 그 유머를 사용을 했어요. 보니까 신문지상에 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뭐를 어떻게 해달라 어떻게 해달라 자꾸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직업병이에요. 야당원들의 직업병. 또 자기가 아는 검사가 있는데 그 검사는 누구 친구만 만나도 내 한 가지만 더 물어보자. 한 가지만 더 물어보자. 그리고 갈 때 되면 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자. 근데 이게 다 직업병입니다. 그때 막 얼굴을 붉히고 반대를 하는 것보다 그 유머 한마디에 나오면서 뭐라 그랬어요? 오늘 박근혜 청문회는 합격입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북한 상황에도 항상 유머의 스토리를 입히면은 서로 앞으로의 관계도 그렇고 릴레이션, 휴먼 릴레이션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제가 그런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외국의 같은 경우에 보면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면 그 실화인데 힐러리가 클린턴하고 같이 그 고향에 내려갔을 때 우연히 그 뭐 주유소에 들렸는데 그건 많이 알려진 얘기입니다. 주유소에 들렸는데 그 주유소 주인이 힐러리의 대학교 때 그 남자친구였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뭐 클린턴이 묘한 무슨 질투심이 작용을 했는지 좀 비아냥됐다 그래요. 힐러리한테. 만약에 당신이 저 논팽이하고 계속 연애를 했으면은 지금쯤은 주유소 집 마누라가 돼 있었겠구만. 그렇게 했다. 굉장히 모독적인 발언이잖아요. 그때 일반인 같으면 얼마나 화를 내면서 그렇게 항변을 했겠어요. 근데 힐러리가 웃으면서 한 얘기가 명언이에요. 그게 아니라 저분이 지금 미 합중국 대통령이 되어 있었겠죠. 이럴 때 박수 한번 쳐도 돼요, 여성분들은. 그죠? 네, 저분이 미 합중국 대통령이 되어 있었겠죠. 그런 그 스토리 있는 유머, 그 유머가 그 관계를 어색하지 않게 만들면서 그때 클린턴이 얼마나 쪽팔렸겠어요, 우리말로. 그죠? 네, 그런 유머들이 굉장히 그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조금 좀 야한 유머를 해도 되나? 괜찮아요? 네, 괜찮다 그러니까 뭐 야한 유머도 아니에요. 그 처칠이 항상 그 공산당 당수하고는 이제 관계가 아무래도 정책이 틀리니까 반대죠. 그래서 하루는 이제 그 사람이 하도 이제 귀찮게 뭐 국유화하자고 밤나 그러고 이제 뭐 공산당 쪽에서 하니까 피하다가 한 번은 화장실에 갔는데 그 사람을 또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아 꼴도 보고 싶고 그래서 저 구석에 가서 아마 일을 본 모양이에요. 그때 그 사람이 또 거기까지 쫓아와서 툭툭 치면서 아이고 당신은 물건도 신통치 않은지 왜또 숨어서 그렇게 가리고 소변을 보셔? 그러니까 처칠이 한 얘기가 화를 낸게 아니라 그래요. 뭐 당신은 큰 것만 보면 국유화하자며 그랬다 그래. 그래서 어떤 상황에 유머로다가 그것을 맞받아친다는 거, 맞받아친다는 거. 그것은 굉장히 그 상대방의 힘을 이용하면서 상대방의 힘을 빼는 거예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 씨름에서 예전에 보면은 그 잘하는 씨름꾼들 중에서 체격이 조금 왜소한 친구들은 이만기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사실 그 천하장사로서는 사실 체격이 왜소하거든요. 그러면 되게 큰 친구들한테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면 눌리는데 밑으로 미리 자기가 기어 들어가서 그 다음에 슬쩍 이렇게 일어나면 그게 자반 뒤집기라고 그래서 큰 체구의 사람이 이렇게 팍 넘어져. 끝에 가서 뒤집어 버리는 거야. 자기가 밑에 깔렸는데. 그런 것이 하나의 그 유머의 하나의 기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유머 얘기를 많이 하냐면 이책 내용에도 유머 이야기를 많이 넣었지만은 우리의 삶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웃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그렇고 자식을 교육을 시키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승진을 뭐 하는 거 여러 가지 보면 사실은 행복하기 위해서 웃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즘은 이제 인생을 한 80년 정도 산다고 봤을 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잠자는데 몇 시간 자겠어요? 약한 24년간 자요. 80년 동안. 일은 좀 많이 한다고. 이러는데 한 27년간 일을 한다고 합니다. 화장실에서 하루 한 6번쯤 화장실을 간다고 그러고 아침에 뭐 여러 가지 일도, 큰 일도 보고 세면도 하고 화장실에서 약 1년 반을 보내요, 화장실에서. 변비 걸린 사람은 한 3년 가겠죠. 그러고 종일 앉았으니까. 그죠? 그런데 웃는데 보내는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15번씩, 8초씩 웃으면 많이 웃는 거예요, 성인이. 보름 동안 웃어요, 보름 동안. 그럼 뭐가 이거 잘못된 거다. 그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웃으면서 삽시다. 그런 얘기를 하면, 뭐이 세상에 지금 웃을 일이 있어야 웃죠. 그래요.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웃다 보면 행복해지는 거, 웃을 일이 생겨요. 뇌는 멍청해서 가짜 웃음하고 진짜 웃음을 구별 못 한다고 그래요. 뇌 과학자들 얘기에 의하면.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처럼 좀 잘난 척하면 하이 유머에 의해서 웃음 코드를 자극해서 내가 웃으라고 명령을 내려서 웃는 웃음이 가장 좋지만 그냥 요즘 뭐 웃음 치료사 뭐 이런 거그말 자체는 좀 고쳐야 될것 같아요. 그것도 상당히 좋아요. 그냥 무조건 거울 보고 막 웃고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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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는 그 세포들이 막 활성화되고 그런 그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그래요. 암세포를 잡아먹는 그 T세포라고 그런다는데 의사들이 그런 그 세포들이 막 활성화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자기들은 그 지금 현재 상황을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웃은 일을 생각하면 항상 그래서 보면은 항상 웃는 얼굴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보면 이렇게 그 사람들 뭐 고민이 있는데 웃는 얼굴 가지신 분들이 있고 항상 인상 찌푸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상 찌푸린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제가 그 공무원 교육원에 가면은 강의하는 제목이 낙하산과 얼굴은 펴져야 산다. 낙하산이 몇 줄이에요? 모르지. 여덟 줄이에요. 낙하산 줄이 여덟 줄. 사람도 팔자 주름이 있어. 그지? 그래서 낙하산 여덟 줄이 펴져야 살고 사람도 팔자 주름이 펴져야 팔자가 펴요. 결코 웃는 얼굴을 가지고 실패를 할 수 없고 이게 인상 찌푸린 얼굴로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항상 그래서 그 웃는 그런 습관을 그것도 일종의 습관인데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면 돼요. 감사하게. 그런데 그 웃을 일이 없다고 그래서 꼭 웃지 않는 게 아니라 진짜 실제로 보면은 그 국민소득이 굉장히 낮은 아프리카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높다는 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죠. 근데 아프리카에 가면은 실제로 이렇게 계곡을 건너는데 다리가 없는 것이 무지하게 많아요. 다리 하나 짓는데 뭐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 그러니까 계곡을 그냥 건너갑니다. 건너갈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건너가느냐.
자기가 들 수 있는 가장 무거운 돌을 이렇게 안고 건너가요, 물 속에서. 그건 왜? 물살에, 급물살에 휩쓸려 가지 않으려고. 그럼 그 무거운 돌이 뭔가? 이거 한번 노려봐요. 그 무거운 돌은 우리가 누구나 남몰래 한 가지쯤은 가지고 있는 고민덩어리야. 그 고민덩어리 하나쯤은 가지고 다녀야, 안고 가야 이 세파에 휩쓸려 가지 않고 자기 인생을 제대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덩어리가 있는 것 자체도 즐겨야 돼요. 내가 당뇨병이 있다. 그럼 그 당뇨병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오래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뇨병이 없으면 이건 좀 뭐 조금 좀 저기 극단적인 얘기지만 내가 당뇨병이 없다 그러면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막 음식도 막 할 텐데 아 내가 당뇨병이 있으니까 물론 당뇨병이 없는 게 더 좋지. 그러나 그 고민덩어리 때문에 내가 조심하다 보니까 일반 내가 그냥 그 건강했을 때 생활 태도보다 훨씬 건전한 생활을 유지하고 내가 오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기 나름인 게 사실 웃음이라는 것도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꼭 자기가 돈을 봉급이 좀 오르면 행복해질 것 같다. 천만에. 내가 대학에만 합격하면 꼭 성공할 것 같다. 행복해질 것 같다. 뭐 그런 면도 있겠죠. 그러나 천만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즐기면서 살아야 돼요. 즐기면서. 교도소에 가서도 가장 극단적인 예를 교도소에 가서도 굉장히 그 기간을 자기 수양 기간으로 생각하고 숙려 기간으로 생각하고 거기서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인생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고 나오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거기서 완전히 피폐되고 더 사악해져서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오직 누가 만든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생각 나름이에요.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생활을 하느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럼 묘비명 얘기에다가 뭐 세버렸는데 근데 오늘은 이렇게 퀴즈 맞히는 분들이 없어. 오이가 죽으면 묘비명이 뭐라고 써 있겠어요? 오이. 오이가 죽었다. 오이도 죽잖아. 그건 오이 무침이야. 오이 무침. 오이가 묻혔으니까. 그러니까 유머 만드는 법도 사실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쉬워요. 자꾸 한번 만들어 보세요. 유머도. 다음에는 제가 실례로 듣는 것 중에서 빈 자리마저 스토리를 입혀라 이런 코너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건 뭐 큰 적은 아니고 얼마 전에 그 충무공 이순신 장군 동상이 이렇게 수리를 하기 위해서 비어진 일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그때 그 동상 자리가 어떻게 됐었어요? 예전 것도 그냥 동상을 치웠겠지. 치우고 거기 자리가 비어있겠지. 높은 좌대만 있고 그죠? 그래서 그 충무공 동상을 만든 거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거기에 위치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반대를 해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훌륭하시지 않다는 게 아니라 뭔가 막 뒤섞였어. 거기 세종로잖아요. 세종로에는 세종대왕이 있으면 되고 충무공 동상은 충무로로 가야 돼. 그 다음에 율곡로에는 율곡동상이 있어야 되고 을지로에는 을지문덕 동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뭐가 막 뒤섞여 있어요. 막. 그리고 뭘 갖다 한 군데다 막 몰아넣으려고 그래. 그래서 그거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는가. 역사성으로 봐서도. 그래서 예를 들면 을지로 같은 데다가 을지문덕 장군이 지금 동북공정으로다 뭐 중국하고 여러 문제가 있는데 정말로 거기다 을지문덕 장군의 그 기계를 나타낸 그 말이 앞발을 들고 막 날개를 촥 날리면서 칼을 들고 대륙을 호령하는 그런 동상을 을지문덕 동상을 하나 을지로에다 세웠으면 어떤가 좀 그런 생각도 해요. 참 멋있잖아요. 그리고 충무공은 충무로로 가고 율곡동상은 율곡으로 가고 율곡로로 가고 이렇게 해서 좀 제자리에 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건 이제 사족이고 그때 그 빈자리, 그 빈자리에 스토리를 입힌 거예요. 그 설치미술가 한 분이 거기다가 탈의실을 만들어서 올려놨어. 그래서 탈의 중 이렇게 써놨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굉장히 그 기분 좋게 웃는 거예요. 아 이순신 장군 지금 옷을 갈아입고 계시구나. 그 빈자리에 입힌 스토리가 사람들의 허전한 마음을 달래주고 괜히 빙그레 웃게 만드는 그게 스토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창의적으로 생각하면은 스토리가 입혀져요. 그래서 내가 이제 웃음 얘기하니까 며칠 전에 제가 완도회를 오랫동안 다녀왔는데 완도에서 대한민국 웃음 페스티벌이라는 거를 제가 하고 왔어요. 며칠간 SBS에 우차 싸우고 같이 다녀왔는데 그걸 이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됐냐면 완도에도 지금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축제가 있어요. 지방축제가. 근데 너무 지방축제들이 천편일률적이야. 다 똑같아. 그리고 저도 대중예술도 하고
뭐 클래식 쪽에서도 좀 관여를 하고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만은 꼭 인기 가수들만 와서 막 노래를 하고 폭죽을 막 터뜨리고 그것이 무슨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그 지방과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말 좀 의미 있는 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의미 있는 일. 김춘수님 시처럼 그저 내가 너를 불러주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너를 불러줄 때 그죠? 너는 꽃이 되어 나에게 다가왔다. 그런 시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것이 바로 스토리예요. 스토리를 입힘으로써 어떤 의미가 부여되는데 그 스토리는 꼭 천편일률적인 스토리가 아니라 창의적이고 창조적이고 그 고장의 인문 지리와 연관된 스토리를 가지고 축제를 만들어야지 사람이 공감이 가잖아요. 어디 가도 뭐그 사람 노래, 저기 가도 그 사람 노래 똑같은 유행가 노래들로 거기까지 누가 내려가겠어요? 그 지역 사람들 와서. 그럼 공무원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왜 그렇게 되냐 하면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나에 따라서 평가가 되니까 사람이 모이게, 많이 모이게 하려면 인기 있는 유행가를 부르는 대중 연예인을 불러서 해야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산을 들이면서.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은 되게 그분들 캐런티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알아요? 한 사람이 보통 좀 인기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탑클래스라 그러면 3천에서 더 이상 가고 또 바쁜 철에는 5천. 걸그룹 같은 경우에는 억대를 가요. 그럼 그 억대를 소모를 해서 꼭그 걸그룹이 가서 거기서 춤을 추고 와서 그 지역에 무슨 경제 활성화가 되고 문화 창조가 되고 무슨 지역 주민들한테 단합이 되고 화합이 되고 뭐가 되겠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정말로 그런 데는 스토리를 좀 입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완도에 군수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완도에도 완도의 완자는 빙글의 웃을 완자야. 한자를 찾아보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거야. 완도. 완도를 노려보고 째려보니까 옥편을 찾아보니까 빙글의 웃을 완자야. 아, 됐다. 요 완도를 웃음 천국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웃음을 산업화 해보자. 거기서 출발한 게 대한민국 웃음 페스티벌입니다. 그래서 제가 SBS에 하고 여러 선배님들하고 같이 이제 연관을 맺어서 우차사의 개그맨으로 특채를 해주겠다. 우승자에게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막 모이는 거야. 그냥 내가 완도에서 웃음 페스티벌 하니까 출전해라 그러면 누가 오겠어요? 그것도 스토리를 입혀야 되는 거야. SBS 우차사에서 광고를 내면서 거기에서 이번에 우승자에게는 상금도 중요하지만 요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는 선호하는 것은 그 개그맨이 되는 거란 말이지. 그 특채의 기회를 주겠다 했더니 아주 많은 젊은 친구들이, 유능한 친구들이 막 모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선발을 해서 그 다음에 완도로 데려가서 완도에 왜 오래 있었냐면 거기서 그 사람들 데리고 웃음 콘테스트만 하고 끝나면 그건 스토리 있는 축제가 아니에요. 서울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웃음 얘기하고 선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래서 콜라보레이션.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그 1박 2일 프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개그맨들을 한 명씩 주민 마을에 투입을 해서 그 주민들과 함께 밤새도록 웃음 얘기도 하고 다음날 공연할 내용을 같이 연기도 해보고 그런 것을 다 촬영을 해서 나중에 그거를 컨텐츠로 컨텐츠화하는 작업이에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즐거워. 그 주민들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웅래 PD라고 KBS에서 뭐 웃으면 보기와에서부터 여러 급 저기 저 만드신 분이신데 그분의 작품 중에서 변방의 북소리라는 심영래 씨가 이제 처음 신인으로 김웅래 PD가 발탁을 해서 만든 프로가 변방의 북소리예요. 근데 거기 완도는 장보고 축제를 하는 장보고의 고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패러디 해가지고 장보고의 북소리. 그래서 거기 이제 포졸들이 좀 나오거든. 그래서 포졸로다가 주민들, 그 다음에 거기 이장님들, 이런 분들을 무대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실수 연발을 하겠어요. 그거 자체가 웃음 코드고, 거기에서 그야말로 주민 화합이 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요. 누가 웃기는 사람이 와서 뭐 웃은 얘기 몇 마디 하고 떠난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의미를 주지를 않아요. 이제는 자기들이 같이 참여하고 우리 이장님이 올라가서 막 실수도 하고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이렇게 뭐 여길 치니까 여기 맞고 여기 막 빨대고 맞고 넘어지고 그러니까 막 웃고 굉장히들 좋아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참여하는 그러한
웃음 코드를 만들어서 거기 완도에도 그런 그 빙그레 웃는 섬, 웃음 천국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완도에 사람들이 가면은 정말 시름이 있고 막 고민이 있을 때 완도에 가서 그 웃는 그런 그 생활을 한번 며칠간이라도 해보다 오는 산업을 만들자. 그래서 거기에 지금 웃음 테마촌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콩쥐 팥쥐 집도 하나 만들고 한음과 오성 집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설화 속에 나오는 재미있는 돼지 삼형제 집도 만들고 그리고 거기 주민들이 그런 분장을 하고 거기서 관광 상품도 팔고 음식도 팔고 이렇게 하는 스토리 있는 마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아직 실현은 안 됐고 지금 부지만 그 군에서 매입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군을 그 PR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래 어떤 그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의 그 인문사회 지리를 잘 노려보고 째려봐서 거기서 남들이 도저히 거기 아니면 그 넘나볼 수 없는 스토리, 자기들만의 스토리를 입힌 그러한 축제를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다음으로는 제가 그 DMZ의 스토리를 입혀라 그런 그 코너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 DMZ는 사실 이 인류 역사상 가장 불행한 지역이죠. 그 한반도를 그 가로지르는 그죠?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횡단에서 남쪽으로 2km, 북쪽으로 2km, 4km에 거쳐서 아무도 사람은 들어갈 수 없는 지구상의 유일한 곳이에요. 그럼 그것은 분단의 그 장소죠. 슬픔의 장소고. 우리 스토리를 입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거기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 수가 있어요. 60년간 아무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 지구상에 없어요. 아프리카에 가도 사파리로 해가지고 뭐 고비 사막을 가도 사람들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곳이 없는데 오직 이곳만은 동물의 천국이야. 양쪽 사기로. 이런 것을 관광지로 써야지. 그래서 저는 남북한이 통일이 되더라도 그 DMZ 양쪽 4km는 그냥 자연 보존 지구로 두고 그리고 위에 유리벽으로다가 방음 처리를 해서 고속철도로다든가 자동차가 지나간다든가 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유리창을 통해서 본다든가 이렇게 하고 그곳을 그대로 관광하면 세계적인 상품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DMZ의 사계를 찍은 여러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DMZ를 그 찍은 사진들을 활용해서 이 DMZ의 사계, 꼭 비발디의 사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DMZ의 사계를 사계절을 3D 영화로다가 영상으로 다 만들고 거기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한국의 음악을 입혀서 다큐멘터리를 한번 만들면은 정말 세계적인 작품이 될 것이다. 특히 봄에 피는 꽃 중에서 가장 DMZ의 아름다운 꽃은 제가 가보니까 그 녹슨 철모의 지뢰밭에 녹슨 철모에 핀 꽃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군인들은 지뢰꽃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뢰를 아직 제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꽃은 피고 있고 그 60년 전, 70년 전 누군가 이름 모를 어떤 병사의 녹슨 철모에 핀 꽃은 거기서 영감을 얻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이 한편의 감동적인 드라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DMZ도 슬픔 분단의 장소로 생각할 게 아니라 여기에 스토리를 입혀서 우리의 세계적인 관광 상품 지역으로 만들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또 그리고 백령도가 요즘 굉장히 문제가 되죠. 백령도가 왜 문제 됐어요? 북한하고 가장 지금 장산곶하고 마주보면서 양쪽에서 무기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곡사포를 넣으면 여기서는 미사일을 놓고 서로 막 결국은 치킨 게임이에요. 답이 안 나와요. 이쪽에서 뭐 화력을 많이 투입을 하면 이쪽에서 더 투입하고 이쪽에 더 투입하면 이쪽에 더 투입하고 방법이 없는 거죠. 계속. 그래서 어떻게 평화지역이 될 수 있겠어요? 나는 여기에 백령도에도 스토리를 입히면 이것이 평화지역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평화지역이 되려면 스토리를 입혀라. 백령도에서 뭘 하면 되느냐. 백령도에서 장애모가 하는 야외 심청전을 백령도에서 하는 거예요. 그 백령도 앞에 그 인당수 깊은 바다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만경상인이 중국하고 MOU를 맺어서 중국배를 하나 띄워놓고 중국 사람이 백령도에 나와서 16세 내지 17세 처녀삽니다 외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대로 마을 전체가 백령도 전체가 무대가 되는 거예요. 관객들도 거기에 다 같이 배우가 되는 거예요. 온 관객들도 관광객들도.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를 들면은 그 공양미 300석을 이제 만들 때도 소 100마리에 그죠? 한 마리에 세 가마씩 넣어야 300석이 되잖아. 그걸 주민들이 끌고 올라가는 게 산 위로. 아주 장관이니까요. 배, 어? 그 저기서 300석을, 공양미 300석을 그 소 100마리가 끌고 올라가면은 그 주민들한테도 다 그것이 배우면서 그 사람들한테 출연료가 다 지급되는 거예요. 또 그 배 위에 올라가서 예를 들면 뭐 안숙선 명창이 거기 올라가서 뭐 아버지 하면서 어? 인당수 기쁨으로 퐁퉁 빠지는 거야. 그 빠질 때 당연히 이제 스턴트맨이 암전해서 스턴트맨이 대신 빠지겠죠. 치마폭을 탁 뒤집어쓰고 치마폭 안 뒤집어쓰면 얼굴이 밝혀지니까 그죠? 퍽 떨어지면 거기 장치된 청룡 황룡이 연꽃을 물고 바다 위에 장치해서 올라오는 거야. 근데 그런 그 스토리를 거기서 입혀서 하면 거기서 뭐 모내기를 한다든가 관객들이 하는 것이 다 연극의 일환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심청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심청의 아버지. 심봉사 알아요? 응? 심봉사 이름이 뭐예요? 심학교. 심학교가 심청이 보고 뭐라 그랬어요? 보자마자. 응? 심청이가, 왜냐면이 아니라 심학교가 심청이를 본 일이 없어요. 그죠? 장님 때 낳았었잖아. 그 아버지 그러니까 실례지만 어떻게 되십니까? 그랬겠지 뭐. 본 일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장님 잔치를 하는데 그 장님 잔치 할 때 마을 주민들이 장님으로 분해서 다들 선글라스를 종이 선글라스를 끼고 신지팡이를 들고 거기서 장님 잔치를 막 벌이는 거야. 장님 잔치를 벌이고 그 이제 심학교하고 심황후하고 만나서 어? 거기서 이제 눈물겨운 이제 그래서 어디 보자 뭐 눈을 꿉쩍꿉쩍꿉쩍 하다가 눈을 팍 뜰 때 그 전에 옛날에 우리 민방위 훈련하듯이 암흑색이니까 그 대목에서는 이제 불을 다 꺼져. 백룡도에 불을 다 꺼지는 거야. 그러다가 어디 보자 청아 그러고 눈을 탁 떴을 때 도시 전체가 밝아지는 거야. 광명이 되는 거야. 그때 이제 거기 있던 심봉사만 심학교만 눈을 떴으면 너무 에고이스트예요. 외국 사람들은 인정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 심청전을 외국에 가지고 가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저 스토리는 참 폐륜의 스토리를 보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눈 뜨자고 16살 먹은 처녀애를 팔아서 물에 빠뜨려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라도 스토리를 그렇게 입혀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모든 장님들이 같이 눈을 뜨고 거기서 막 강강술래를 하고 그 다음에 마을 잔치가 벌어지는데 관광객들하고 같이 고기도 구워 먹고 그거를 다 관광 상품화해서 가격을 받는 거야. 그게 이제 요즘 그 장애모가 그 계림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고 있는 소위 야외 공연을 보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엄청 그쪽을 찾고 있어요. 우리나라라고 못할 거 없어요. 특히 3D라든가 홀로그램 같은 것이 굉장히 발전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백령도에 그런 그 스토리를 입힌 심청전을 상서로 하면은 그것이 곧 평화 지역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중국 관광객들을 많이 끌어들이고 중국 관광객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노름이에요. 빠진꽃, 마작. 마작이라는 거 알아요? 마작. 이런 거를 해요. 거기서 그거를 특별 지구로 해서 중국인들이 많이 활용을 하도록 하면은 백령도에 중국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심청전을 또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많이 와서 관람하고 있는데 거기다 어떻게 북한에서 포를 쏘겠어요? 그것이 어떤 미사일보다 강력한 스토리가 있는 방어벽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의 정책도 거기 한번 스토리를 한번 입혀봐라. 너무 그 상대적으로만 대항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한번 스토리를 입혀보는 것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그 세종대왕의 모자가 발견됐어요. 그거 기억나세요? 얼마 안 됐어. 한 달 정도 됐나? 세종대왕의 모자가 우연히 발견됐어요. 경기도 광주에서. 그래서 거기에다 스토리를 한번 입혀봤어요. 근데 그 이상한 게 그 세종대왕의 모자 안에 훈민정음 예가 수로 다 놓여져 있는 거예요. 훈민정음 예가 모자 안에.
그거 참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다 이제 스토리를 입혀본 거예요. 뭐냐면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 때 사실은 그 지금 뭐 연속극에서도 좀 보셨지만은 그 반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반대예요. 엄청나게. 그거는 왜냐면 그 사회의 그 근본적인 구조, 지각을 변동시키는 일이었었거든. 특히 명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속국에, 자기의 속국에서 말을 가진 것도 지금 참 껄쩍지근한데 글을 갖는다는 거는 독립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의. 말과 글을 가진 민족치고 독립을 안한 민족은 없어요. 근데 글을 갖는다는 건 굉장히 자기네들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또그 당시에 사대부들을 비롯한 그 양반 계층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상민들은 글을 몰라야 되는데 상민들이 글을 알면은 도대체 사대부의 위상이 어떻게 되며 양반과 상놈의 구별이 어떻게 되느냐. 최만리의 상소문 중에서 그게 지금으로 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것이 그때는 굉장히 지식층에게는 아주 공감대가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산문이라든가 뭐 이런 그 학자들조차도 그 논리에 대해서는 수긍을 할 정도였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반대가 심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광주의 관요라고 광주의 도자기가 황실 도자기예요. 왕실 도자기. 왕실에 납품을 하는 도자기를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세종대왕이 이 도고, 세종대왕이 이 도고, 그 다음에 세종대왕의 또그 동생, 그 성령대군이 이름이 지금 잘 생각 안 나네. 그분이 이제 거기서 가 있었어요, 광주에. 근데 예전에는 이제 왕이 뭐 장남이 되면은 뭐좀 덜하지만 차남이나 이런 사람이 왕이 되면 형제들이 그 왕궁을 서울을 좀 피해 줬어요. 왜냐하면 꼭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뭐 여러 가지 정책을 논의하고 뭐 하다 보면 꼭 역적으로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 그래서 광주에 가서 이제 그 몸도 병약하고 하니까 거기서 쉬고 있는데 세종대왕이 그 형님을 굉장히 그리워하고 그래서 뭐 골치 아픈 일이 있고 그러면 광주를 굉장히 방문했다고 그래요. 그 기록에 보면은. 그래서 거치 이제 그 술잔을 만들고 도자기를 만들고 그러는데 거치 참여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아, 그래서 그 궁에서 왕궁에서 집현전에서만 그 한글을 연구하기가 힘드니까 이거를 광주에 가서 분명히 형제들하고도 그런 논의를 했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광주 관요니까 거기서 술잔을 만드는데 그 술잔에다가 기역, 니은, 득을, 리을도 쓰고 아야, 어여, 오여, 우요도 쓰고 해가지고 자음과 모음을 만들어서 국에다 반입을 하면 그뭐 다른 그 반대하는 학자들이나 반대하는 중신들도 봐야 뭔지를 알겠어. 그 당시에 한글이 없는데 어떤 상형 그림처럼 됐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보고 기역에다 알을 넣으니까 가가 되고 니은에다 열을 넣으니까 여가 되고 이렇게 조합을 하면서 그건 제 픽션입니다. 스토리를 입혀본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를 하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그냥 그것만 가진 스토리가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그 동생을 간호하는 최선이라는 그 몸종이 이 이도, 세종대왕의 이름이 이도라고 그랬죠. 이 이도를 사모하는 거야. 둘이서 사랑을 하는 그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을 해야 뭐 얘기거리가 되잖아. 그래서 뛰어넘는 사랑을 하는 장면으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가지고 그 훈민정음을 반포하려고 그러는데 그 궁에서 반포를 하려니까 반대가 심하니까 광주에 놀러 가는 척 했다가 배 위에서 그 훈민정음을 반포하는 거로 이제 그건 픽션이죠. 그렇게 잡았어요. 그때 이제 최마리를 비롯한 반대파들이 그 이도를 세종대왕을 시해를 하러 활을 들고 쫓아오는데 이 최선희가 세종대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치마폭에다가 쓴 훈민정음 예 글을 치마폭을 날리면서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가니까 그쪽으로 이제 쫓아가서 최선은 죽음을 당하고 죽으면서 사랑의 아리아를 부르면서 이 오페라는 끝나는 거야. 그러면서 세종대왕은 그 최선의 죽음도 모르고 배 위에서 훈민정음을 반포하는데 경년득을 열 아야어여 훈민정음 예해 그 글귀들이 창공에 3D과 홀로그램으로다가 쫙 퍼질 수 있도록 그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산학협동으로 그걸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이제 오페라 하려고 콘텐츠 진흥원에 좀 제출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후배들한테 맡겨놓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하면 뭐든지 어떤 상황을 봤을 때 너무 그냥 밋밋하게 훈민정음 예를 쓴 모자가 발견됐다. 그걸로 끝나서는 아무 거기서 창조 행위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걸 노려보고 째려보고 그리고 또 그것도
제가 이제 그좀 얘기를 좀 생략했는데 훈민정음 예에도 훈민정음을 풀이한 그런 글을 수로다 최선이 해서 모자를 만들어서 궁으로 반입을 하니까 궁에서는 당연히 뭐 세종대왕 모자가 들어오는데 누가 그걸 의심을 하겠어. 근데 그 세종대왕 모자를 뜯어보니까 그 안에 훈민정음을 연구하는 훈민정음 예해가 그 안에 들어있었다. 근데 그 들어있는 건 또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스토리는 이런 그 논픽션과 픽션을 엮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야지만 그것도 또 그 소재는 우리 한국적인 거. 또 하나 제가 당부하고 싶은 거는 꼭 스토리를 꼭 비극적으로 끝날 필요는 없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특히 이제 뭐 제가 아시는 선배님이 만든 작품이지만은 명성황후라든가 그런 것이 물론 작품성이 완성도가 높아요. 다만 제가 안타까운 거는 굳이 그 명성황후라는 한국의 국모가 일본의 낭인들한테 시해를 당하는 것을 굳이 그렇게 오페라를 만들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돈을 쓰면서 꼭 그런 소재로다가 우리 한국의 역사를 그것도 질곡의 역사를 알리라고 애쓸 필요가 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왕이면 좀 더 발전적인 거. 우리 한글 같은 거 소재 좋잖아요. 근데 그건 뭐 세종대왕의 한글 그러면 완전히 정부 관제 영화처럼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제목을 이도의 잔 그렇게 한번 붙여봤어요. 그 사람의 세종대왕의 이름이 이도니까 이도의 잔. 그렇게 해서 그 포스터도 지금 딱 머리에 떠올라요. 그 훈민정음 예가 담긴 그 모자 하나만 딱 그려져 있는 거야. 그 오페라 유령의 마스크 하나 딱 떠 있듯이. 제가 그런 스토리도 한번 입혀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떠한 그 사건이나 또는 어떠한 일에도 모든 것에 스토리를 한번 입혀보면 그것이 살아나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어요. 섹스피어의 작품 몇 개 가지고 로미오와 줄리엣 가지고 지금 얼마를 울고 먹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각 세계에서 그것을 원작을 변형시킨 작품들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어요. 얼마 전에 수군가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수군가 알아요? 토끼전? 토끼전이라고도 또 뭐라 그래요? 별주부전이라고 그러고. 네. 별주부는 왜 별주부예요? 응? 자라. 자라를 이제 의인화해서 그 직책을 하나 준 게 별주부예요. 그래서 별주부. 별주부전이라고 그러고. 그 독일에서 아힌플라이어라는 유명한 그 연출가가 한국에 온 적이 있어요. 한 2년 전에. 근데 오셨는데 이분이 뭘 하려고 그러냐면 그 밤섬에 우리나라의 오페라 하우스를 진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그 개막작으로 링이라는 작품을 올리고 싶어서 그때 당시에 오세훈 시장을 만나자고 한국에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경로로 뭐 의사 타진을 해보니까 그 밤섬에 오페라 하우스를 물론 설계까지 됐지만 이것이 그때 반대가 많아서 이것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첫 번째 작품을 지금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시기상조다. 두 번째는 한국인들의 감정으로 개막작을 세계적인 작품이라 할지라도 외국 작품을 링이라는 작품을 현대적인 것도 그 오페라를 올리는 것도 좀 무리다. 그리고 그것이 또 7시간, 4시간 반, 4시간 반, 3일간 보는 그런 오페라인데 우리 정서에 그건 좀 맞지를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왔다가 좀 실망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하고 뭐 김신환 선생님이라고 한국 최고의 그 벨칸토 창법을 하신 그 오페라 가수가 계세요. 지금 84세 계산년이니까. 근데 지금도 때까지 앉아서 올리시는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예전에 뭐 전설적인 스테파노 뭐 이런 분들하고 같이 동문 수학하신 분이고 그분 제자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쓰리 테너들이 다 그 우리 한국의 김시란 선생님 제자예요. 잘 모르시죠? 스칼라자의 주역 배우로 계시던 분인데 그분하고 같이 그 아힌플라이어라는 분을 그 호텔에 모시니까 그 한국 그 한옥에서 좀 자기가 묵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북촌이라는 데를 모시고 가서 거기서 이제 겨울인데 그 마당에서 더운 물 일부러 놓고 거기서 막 김이 무럭무럭 나는데 거기서 세수도 하시고 그 온돌방에서 주무시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얘기를 왜 하냐면 그분이 이제 그 미안해서 이제 그 모시고 국립극장에 갔을 때 마침 수군가를 했어요. 그 수군가를 보더만 감탄을 하는 거예요. 한국에 이런 작품이 있었느냐. 가장 민속적이면서 가장 판타직하고 가장 유머러스하고 이런 작품은 세계에서 본 일이 없다 자기가. 그 토끼가 그 용왕을 속이는 장면에서 얼마나 웃겨요. 응? 간을 자기가 떼서 나무에다
두고 왔으니까 그걸 찾으러 다시 올라가자. 그래서 도망가고 그런 장면을 보고 아주 막 배꼽을 잡고 웃더만은 자기가 그걸 한번 연출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그때 국립극장장하고 또 국립창극단, 창극단의 유영대 지금 저 고대 교수 하시는 분하고 음악감독으로 이용탁 감독이라는 분하고 제가 이제 같이 만나게 해서 미팅을 해가지고 아신플라이 연출의 수군가를 그 국립극장에서 올려서 한번 보신 분 계세요? 수군가? 근데 그때 그분의 보니까 막 페트병에다가 막 물감을 들여가지고 막 물고기를 막 해서 만들고 완전 전위적으로 수군가를 해석을 하셨어요. 그리고 로봇들이 막 바닷속에서 장난감 로봇이죠. 자기가 연출가가 앉아서 장난감 로봇을 리모컨으로 조정해서 막 움직이게 하고 내가 그걸 보고 하, 진짜 저렇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정말로 새로운 작품이 잉태를 하는구나. 스토리는 진짜 보는 데 따라서 저렇게 달라질 수가 있겠구나. 사실은 색깔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얘기하지만 색깔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그대로예요. 근데 그게 왜 색깔이 다 있겠어요? 스펙트럼에서 빛의 굴절 각도에 따라서 빨간 호초, 파란 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각도에 따라서 스토리는 무궁무진하게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다. 그걸 굉장히 느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작품을 올렸을 때 그 굉장히 환호하는 젊은 친구들도 있었고 정말 재밌는 수군가를 봤다. 또 어떤 분들은 수군가를 완전히 망쳤다. 국립극장에서 저게 뭐 하는 짓이냐. 이런 또 그 어른들도 국악계 어른들도 계셨고 어쨌든 수군가는 다시 한번 재탄생을 했다. 그래서 그것이 독일에 가서 또 독일에서도 아주 호평리에 그 상 저기 그 거기서 다시 그 공연을 하고 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그 스토리를 입힐 때는 항상 고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는 것이 스토리를 입히는 가장 중요한 그 모티브가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또 예전에는 우리가 우체통에 그 편지를 많이 써놨어요. 여러분들은 우체통에다 편지 넣어본 일이 거의 없으시죠? 우체통에. 그죠? 그래서 우체통이 점점 그 쓰러져가는 그 할머니처럼 사라져가고 있어요. 우체통들이. 근데 사실은 우체통은 아마 지금 저기 그 연세 드신 분들은 연애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 넣을까 말까 밤새워서 쓰다 지우다 찢다가 막 하다가 아침에 우체통에 넣고는 후회를 후회를 하시는 분이 많았을 거예요. 아, 이걸 보고 그 사람이 얼마나 웃을까 생각을 하고. 근데 지금 우체통이 거의 이제 없어지는 그러한 그 상황에서 우체통의 스토리를 입힌 예가 보니까 있어요. 그 우체통은 하늘로 붙이는 편지라는 우체통이에요. 하늘로 붙이는 편지. 근데 누가 우체통에 그걸 붙일까 하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 정월 초하루 날 같은 경우에는 약 한 7천 통 정도의 편지가 거기 쌓인다 그럽니다. 어떤 그 아주머니는 그 남편이 아마 일찍 돌아가셨겠죠. 그래서 그 편지를 썼는데 보고 눈물이 이 진짜 앞을 가리는 그런 편지들을 써놓고 그랬어요. 당신이 그렇게도 그리워하시던 어머니는 만나보셨는지요? 제가 나중에 가더라도 너무 늙어서 알아보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그런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 넣은 편지들고 또 그 친구가 죽어서 그 친구들이 그 묘역에다가 써놓은 편지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면 우체통이 사라져가는 우체통의 스토리를 입히면 저렇게 그 심리 치유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그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스토리 있는 우체통으로도 변신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그 대상이든 스토리를 입힘으로써 그 죽어 있는 우체통이 살아서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 사병 묘역에서 3년 전에 쓰여진 친구의 편지도 있었고 또 딸이 쓴 편지도 있어요. 아빠에게 쓰는 편지는 이 세상 종이를 모두 다 써도 모자랄 것 같아요. 꿈에서라도 한번 보고 싶어요. 12년 전에 쓴 편지가 지금은 이제 배달되었을 거로 봅니다. 그리고 아마 아빠가 군인에 썼나 봐요. 마지막으로 아빠가 입었던 정장이 정말 멋졌어요. 나중에 나 결혼하게 되면 그 옷 입은 아빠의 손을 잡고 식장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문득 아빠가 새벽에 전화를 걸 것 같아 지금도 잠 못 이룬답니다. 아마 이 편지를 쓴 소녀는 지금쯤 그 삼촌 손을 잡고 그 하얀 드레스에 눈물을 흘리면서 입장을 했겠죠. 그죠? 3년 전의 이야기니까. 이렇게 어떤 그 스토리를 담은 꼭 그 슬픈 사연뿐만 아니라 희망을 담은 그런 스토리 있는 우체통을 만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 책에는 이렇게 스토리를 그 입히는 여러 그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그 기술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부원 설명을 하면 이 부천시 같은 데는 사실 또 부천은 서울과 그 인근에 있으면서도 사실 별 자원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부천 영화제도 만들고 근데 부천은 특히 이제 그 만화 쪽의 스토리를 입혀본 곳이에요. 부천 역사에 가면은 아마 만화 그림들이 이렇게 역사에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심내라 하는 그런 만화 캐릭터들도 제가 가서 보니까 있었고 60, 70년대 그 만화방을 연상하는 그 설렘의 공간의 그 미학을 볼 수가 있어서 굉장히 그 기분이 좋았었습니다. 아까 그 심청전 얘기도 했었는데 공양미 300석을 바치면 진짜 눈을 뜰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답은 정답은 실제로 눈을 뜹니다. 공양미 300석을 바치면 스토리상 이건 아마 곡성일 거예요. 곡성. 그 우리나라 전남 곡성에 2001년서부터 그 섬진강의 심청 효문화 그 대축제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관광객들이 오면 쌀을 그 한 포씩 이렇게 사서 거기다가 싸놉니다. 그래서 300석이 되면은 그걸 팔아서 백내장 수술을 해줘요. 얼마나 멋있는 스토리예요. 정말로 공양미 300석에 눈을 뜨시는 거야.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냥 뭐 돈을 모아서 백내장 수술을 하자 그러면 누가 돈을 내겠어요. 그런데 그런 스토리를 입혀놓으니까 서로 그냥 뭐 5kg짜리 10kg짜리 쌀을 사서 거기다 싸놓는 거야. 300석이 되면은 그걸 농협에 팔아서 그거로다가 백내장 걸린 녹내장 걸린 어르신들을 한 번씩 수술을 해서 눈을 보게 광명을 보게 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스토리입니까. 그래서 그 스토리는 꼭 만들지 않더라도 예전에 있던 우리의 설화라든가 우리의 옛 이야기, 옛날 얘기 중에서도 현대화하면은 너무도 아름다운 스토리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인천 경인방송에서 그 만담으로다가 그 인천의 스토리를, 인천의 역사를 제가 쭉 그 만담을 한 1년간 했었는데 거기서도 제가 그런 걸 봤어요. 인천에도 보면 그 마고 할머니라는 할머니가 있어요. 보니까 설화에. 그 할머니는 그 인천 바다가 어떻게 생겼냐, 이거 설화는 어떻게 되면 그 할머니가 오줌 싸기 할머니라 오줌을 많이 싸서 거기가 그 바다가 됐다는 그 설화가 있어요. 근데 그냥 웃고 넘길 일이 아니라 정말 마고 할머니 동상을 크게 바닷속에 하나 만들어서 계속 오줌을 누시는 걸 하나 만들면 그 얼마나 희화적이면서도 그 친근감 있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겠는가. 그래서 어떤 그 역사를 한번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거기서 스토리를 만들 일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뭐 랩이라는 것이 그 요즘 또 만들어진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랩이라는 것도 우리 그 코미디 역사를 제가 살펴보면 서영춘 선생이라는 분이 그 먼저 랩의 창시자예요. 사실은 거기서부터 이렇게 쭉 발전해 내려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이거다 저거다 말씀 마시고 산에 가야 범 잡고 물에 가야 고기 잡고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떠서도 거품 없으면 못 마십니다 뭐 이런 그 랩이 있었어요. 그게 랩의 일종에. 근데 그 하필이면 왜 인천에 사이다가 떴어도 곱부 없어는 곱부는 컵을 이제 일본식 발음해요. 컵이 없어서 못 마신다는 얘기가 왜 나왔는가 보니까 인천에는 우리나라의 그 문화라든가 문명이 들어오는 관문이에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비행기보다는 배로 다 모든 문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인천이 역사의 질곡의 현장이 된 거예요. 신미 양요서부터 해가지고 뭐 프랑스 배서부터 미국 샤만 호서부터 뭐 다 들어와서 문 열라고 거기서 포를 쏘고 뭐 그런 일 여러분들 역사 시간에 배웠죠. 그것이 뭐냐면 그 자기네들이 물건 결국 팔아먹으려고 결론은 그 자기 물건 팔아먹으려고 문 열어라. 근데 우리는 못 열겠다. 세국 정책을 대원군이 써서 우리나라가 발전이 일본보다 많이 뒤졌죠. 그죠? 일본의 명치 유신 그때 그 당시에 일본은 그걸 받아들였고 우리는 그거를 내쫓았어. 그래가지고 역사가 굉장히 그 오랫동안 발전을 못한 현대 문명에 좀 뒤진 경우는 있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 인천을 통해서 모든 문물이 다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인천에 가면은 근대사의 스토리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약 한 100가지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100가지가 인천에 있더라고요.
인천의 스토리를 입힐 방법이 너무너무 많은데 인천을 보고 내가 놀랐어요. 왜 저걸 그대로 두는가? 그러니까 사이다도 인천의 일성 사이다라는 게 맨 처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일성 사이다가 삼성 사이다로 됐다가 칠성 사이다까지 발전해서 이 서울에도 그 사이다가 굉장히 드문 시절에 일본 저기 인천에는 사이다가 굉장히 흔했어요. 그거를 이제 표현한 것이 인천 앞바다의 사이다가 떠서도 곱부 없으면 못 마십니다. 그런 얘기가 나온 거든. 그래서 어떤 유래라든가 어떤 그 말이라든가 모든 것을 가만히 노려보고 째려보고 뒤집어본 거기서 스토리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걸 현대적으로 다시 재해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스토리를 입혀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제가 그 만담을 하면서 인천의 인하대학교는 그 인천하고 하와이하고 합한 말이다 했더니 막 웃어요 학생들이. 근데 그게 사실은 사실이에요. 인하대학교가 왜냐하면 그 하와이에 우리가 그 사탕수수밭에 우리 그 선조들이 많이 팔려갔어요. 노총각들이 많이 가서 하와이에서 사탕수수밭 재배를 했거든요. 강제 노역 비슷하게. 물론 이제 돈은 받고 간 거죠. 그런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돈을 어느 정도 벌고 정착이 되니까 인천에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갔거든요. 배를 타고. 그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당할 게 아니라 남의 나라에서 노역을 하고 강제 노역은 아니지만 노역을 하고 그럴 게 아니라 우리도 발전을 하려면 우리 고장에 우리가 여기서 받은 품삯을 보내가지고 기술을 가리키는 기술 대학교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선각자들이 그 돈을 모아서 대학을 세운 것이 인천에 세운 하와이에서 교민들이 보낸 돈으로 만든 학교다 그래서 인하대학교예요. 그래서 어떤 역사들도 어떤 역사든지 다 스토리가 있거든. 그 스토리를 한번 뭐든지 그냥 예사롭게 보질 말고 그것을 스토리를 한번 노려보고 째려보고 뒤집어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일이 각양각색이겠지만은 자기가 남과 다른 그런 정체성 있는 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이 스토리에서는 가장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맨 마지막에 기승전결에서 해피엔딩이에요. 해피엔딩. 예전에는 어떤 그 영화라든가 모든 스토리에서 좀 슬프게 끝나야 뭔가 짠하고 남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꼭 주인공을 뭐 연속극에도 그렇고 주인공을 뭐 죽게 만든다든가 뭐 이런. 근데 실제로 우리가 마케팅을 이렇게 해보면서 결과를 분석을 해보면은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이고 실패한 얘기가 없고 그 다음에 그 새드 무비로 끝나서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동물 캐릭터를 활용해서 그 실패한 얘기가 거의 없어요. 그것도 하나의 우리가 그 기억해 둬야 될 만한 하나의 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아마 그 사랑스러운 거 그 다음에 맨 끝이 참 고생하다 너무 흔한 전개겠지만 고생을 막 하다가 나중에 성공을 한 것 그런 게 대해서 굉장히 애착심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가면은 김만덕이라고 있죠. 아세요? 김만덕. 네. 그 사람의 스토리가 왜 우리들의 심금을 울립니까? 그 사람은 굉장히 버려진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버려져서 남의 집에 가서 식모살이 하면서 자라다가 기생 노릇을 해서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좋은 남자를 만나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러면 스토리가 재미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때 거기 역병이 들여서 관에서도 그 구호 물품이 없을 때 자기가 모은 재산으로 모두 그 풀어가지고 거기 제주도에 그 난민들을 다 구한 그런 의지의 여성입니다. 그것이 이제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스토리로다가 한번 그 드라마틱하게 뮤지컬을 만들면 멋있는 뮤지컬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어떠한 스토리는 좀 이색적이지만 뭘 자꾸 융복합시켜야 된다. 내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전공 외에 다른 그 인접과학 학문을 서로 끌어들여서 융복합을 시켜야 된다. 깨에다가 소금을 넣으면 무슨 맛이 있을까 생각이 들어서 안 칠 거예요. 나 실제로 한번 넣어보세요. 깨에다 소금 넣으면 뭐가 돼요? 깨소금이 되죠. 깨소금이 깨로만 먹을 때보다 훨씬 고소해요. 그걸 한번 섞어봐야 돼. 그럼 깨에다가 설탕을 넣으면 뭐가 돼요? 깨설탕? 그거 아니잖아. 깨에다 설탕을 넣으면 깨달음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스토리를 창조하는 오늘의 강의가 깨달음
말씀을 얻는 강의가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스토리를 입혀라 강의 90분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